네, 오후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교육에서는 첫 시간에 먼저 웹스퀘어를 이용하여 화면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화면을 그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오후 첫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 빈 파일을 한개더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웹스퀘어의 화면 파일은 웹루트 이하에서 만드셔야 합니다. 지금 WRE 프로젝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WRE의 웹 컨텐츠 하위에서 해당 폴더를 선택 후 뉴에서 웹스퀘어 페이지 컴포넌트 이 부분을 선택하여 신규 파일을 만드는데 파일 이름은 여러분들 편하실 형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edu02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자는 입력하지 않으면 알아서 XML이 들어갑니다. edu02로 저는 화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빈 화면이 있고요. 오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컴포넌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팔레트 뷰어를 이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하는 팔레트 뷰어를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컴포넌트를 배치시켜 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인풋 박스를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생성창을 통하여서 위치를 잡게 되고 해당하는 위치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맨 왼쪽 상단에 위치되어짐을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구성 요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이요. 아마도 해당하는 컴포넌트를 크기를 조절하는 것은 가능한데, 해당하는 컴포넌트의 위치를 바꾸는 것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제어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같은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CSS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웹에서 화면을 그려주는 구성하는 CSS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잠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에서 화면을 그려주실 때에는 이거 오전에 실행을 해봤었던 이 메인 페이지 중에서요. 교육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이쪽 부분에 이 CSS 적용 방법 부분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CSS를 나타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두고 있는데, 해당하는 부분을 아래쪽에 내려보면 이 디자인하는 영역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요 CSS를 적용하는 방법들 중에서 보게 되면, 웹에서는요, 이 다섯 가지의 방법을 이용해서 화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게 Static Position이고, 두 번째가 Relative, 세 번째가 Absolute, 네 번째가 Fixed, 다섯 번째가 스티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많이 활용되는 건 스태틱과 앱솔루트로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스태틱 같은 경우에는요, 지정된 포지션이 없습니다. 그렇고, 보시다시피 크기만 지정되어서 사용하고, 화면을 그려준 컴포넌트의 순서대로 배치를 하는 그러한 방법을 이용하는 게 스태틱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좌표 값을 가지지 않고 그려진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그려나가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으로 많이 보는 부분이 앱솔루트 포지션입니다. 이세 번째 앱솔루트 포지션은요, 얘는 정해진 포지션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탑과 레프트 등과 같이 정해진 포지션에 따라서 화면을 배치하게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이 포지션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레프트나 탑 등으로 위치 값을 표시하는 좌표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앱솔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절대 좌표 값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스태틱과 앱솔루트의 중간적인 단계로 보는 게 렐러티브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 보이는 픽스드나 스티키는 고정 좌표를 이용할 때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태틱과 앱솔루트를 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스태틱과 앱솔루트를 비교해서 그 차이점을 아시게 되면은 웹스퀘어에서 화면을 적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이 같은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툴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화면 그리기 방법이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알아보려면 툴 상단에 있는 이 인라인 스타일로 나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화살표를 한번 내려보게 되면은 지금 스태틱과 렐러티브, 앱솔루트 등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디폴트로 선택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스태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는 화면인 지금 스태틱 요소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프로퍼티 있는 부분을 보십니다. 프로퍼티를 보시게 되면
아까 오전에 설명할 때이 스타일 요소는 이 아래쪽 부분을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태틱일 경우에는 컴포넌트의 크기만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크기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좌표 값이 없어요. 즉, 좌표 값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컴포넌트를 드래그해서 이동을 하려고 해도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스태틱 그리기는 정해진 순서대로 그려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스태틱 그리기가 아니라 앱솔루트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지워 그려진 컴포넌트는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컴포넌트의 구성 그리기 모드를 변경을 하실 때는 툴 상단에 보면 지금 가리키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그리기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안내 문구가 뜨면서 앞으로 그려지는 컴포넌트는 앱솔루트로 적용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해당 부분 확인을 누르게 되면 다시금 이 인라인 스타일 뷰를 내려보면 이제는 모두가 앱솔루트로 변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스태틱과는 다른 앱솔루트로 한번 컴포넌트를 배치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일하게 인풋 박스를 선택을 해서요.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을 해도 이번엔 생성창이 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앱솔루트일 때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위치 아무데다 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위치에 컴포넌트가 그려지게 되고 아래쪽 스타일 뷰를 보시게 되면은 포지션 해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탑과 레프트 영역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절대 좌표로 움직이기 때문에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탑과 레프트 값이 계속 조정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앱솔루트로 그리는 게 훨씬 편한데 저희 웹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앱솔루트가 디폴트가 아닌 스태틱이 디폴트가 되어 있었어요. 이걸 앱솔루트로 바꿔서 쓰면 되겠네요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이 앱솔루트는 사실 그리기를 할때 스태틱보다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지금부터 이 앱솔루트가 왜 활용도가 떨어지는지를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앱솔루트로 계속해서 컴포넌트를 몇개 정도 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인풋 박스를 좀 여러 개 그려볼 거예요. 요 위쪽에도 하나 그려보고, 더 위쪽에도 그려보고, 좀 뒤죽박죽으로 좀 그려보고, 인풋 박스만 그리기 뭐하다 그러면 뭐 인풋 캘린더도 한번 그려보고. 이같이 지금 몇 개의 컴포넌트를 구성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여러 개의 컴포넌트가 화면상에 쉽게 배치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방금 전에 확인하셨듯이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드래그 하셔서 이와 같이 위치를 쉽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개발자의 입장에선 되게 편할 것 같고 실제로 이 화면을 한번 렌더링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브라우저 저는 아까 오전에 크롬으로 바꿨었는데 크롬으로 보고 나서 지금 렌더링을 시켜봤더니 화면상에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해볼게요. 별다른 이상 없이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앱솔루트로 그려지는 게 우리 개발자 입장에서는 훨씬 편할 텐데, 왜 앱솔루트로 안 하고 스태틱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 부분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화면에 개발자 도구, F12 버튼을 누르면 이 개발자 도구가 활성화가 되는데, 여기 부분에서 요소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앱솔루트로 그렸을 때 문제점을 요소 검사를 통해서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HTML의 특징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HTML은요, 선언된 순서부터 렌더링을 하죠. 자,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쪽부터 렌더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비교적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좀 뒤죽박죽으로 렌더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에 그려진 컴포넌트는 제가 아주 단순한 컴포넌트만을 그려서 이와 같이 렌더링을 할때 이런 부분들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사실상 만약에 실제 업무 화면이라면 이러한 인풋 컴포넌트가 배치되는 자리에 꽤 복잡한 형태의 복합 컴포넌트가 들어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 들어올 수도 있고 태평태가 들어올 수도 있고 꽤 많은 구성 요소를 가질 때 이같이 렌더링을 하게 되면 사용자는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렌더링되고 있는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을 거예요. 혹은 또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면서 렌더링되는 것을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아래에서 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렌더링이 된다라는 거죠. 이같이 보면은 그 어떤 사용자도 편하게 볼 리가 없죠. 대부분 딥스플레이의 관점은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꼭 웹화면뿐만 아니라 문서를 볼 때에도 끝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없겠죠. 끝에서부터 위쪽의 내용을 보진 않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의 내용을 파악하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정렬 순서대로 보겠죠. 근데 지금의 구성은 디스플레이 관점에서는 완전히 위배된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려주게 되면은 사용자가 몹시 불편한 환경에서 아래서부터 위쪽으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성 요소만 좀 복잡하게 그려도 바로 이 같은 부분이 티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관점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솔루트를 활용을 하시려면 이같이 디스플레이 관점에 맞게끔 배치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녀석이 맨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맨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요. 당연히.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인풋박스가 맨 위쪽으로 배치가 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알려드린 아웃라인의 디자인 탭을 통해서 이렇게 컴포넌트에 배치 순서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정렬을 하려면 컴포넌트 하나하나마다 그 포지션 값을 다 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저희는 이러한 아웃라인의 디자인 뷰어라도 있어서 배치 순서를 파악하면서 바꿔줄 수라도 있는데, 물론 이것도 불편하죠. 만약에 그냥 순수한 HTML을 이용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소스를 보면서 해당하는 포지션을 컴포넌트마다 하나씩 하나씩 다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화면 구성을 할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화면이 이렇게 단순한 구성을 갖겠어요? 우리가 네이버나 네이트나 이러한 웹페이지를 보게 되더라도 굉장히 복잡한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앱솔루트 포지션을 잡아서 포지션 비교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뭐 포털 사이트나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접속하고 있는 웹사이트들 몇개 확인하셔서 CSS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보실 수 있다면요. 이와 같이 포지션 앱솔루트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사실상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스태틱으로 잡아놓고 렌더링 위치를 조정하면서 그려나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앱솔루트로 그리게 되면 컴포넌트 하나하나마다 포지션 값을 다 조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웹 퍼블리셔들이 개발을 할때 스태틱 그리기로 거의 기본적인 형태는 잡되 일부 특수한 경우에만 앱솔루트를 적용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A를 하면 그려놓은 모든 컴포넌트가 다 선택이 되거든요.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다 삭제를 하고 다시 포지션을요. 이 그리기 모드 변경을 통해서 한번더 누르게 되면은 다시 원래 스태틱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라인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스태틱으로 바꿔놓고 진행합니다. 이 렐러티브 같은 경우에는 스태틱하고 앱솔루트의 중간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주로 스태틱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태틱으로 해놨을 때는 이제 포지션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풋박스를 한번 생성을 할때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그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지금과 같이 아무것도 그려진 게 없으면은 바디의 첫 번째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OK를 누르게 되면 이같이 맨 왼쪽 상단에 배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배치된 인풋박스의 크기는 조절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크기는 들어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 같은 컴포넌트에 위치 값이 없기 때문에 드래그해서는 조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례로 얘에 대해서 완성된 어떤 화면의 형태를 그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저는 이런 화면의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화면 형태를 한번 구성해 볼게요. 짧게 제목 하나 만들어 놓고 조회 영역을 한번 나타내고 아래쪽에 테이블을 통해서 항목을 그려주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그려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인풋 컴포넌트를 먼저 그렸는데, 인풋을 먼저 그리지 말고, 이번에는 제목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웹스퀘어에서는 오전에 설명드릴 때, 제목과 같은 텍스트를 나타낼 때는 텍스트 박스를 이용합니다. 텍스트 박스를 선택하면, 이 텍스트 박스는 출력용이기 때문에 레이블을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제가 예제라고.
공 1번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OK를 누르게 되면 보시다시피 맨 왼쪽 상단에 예제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예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실 때 단순히 크기를 늘리는 거는 늘려도 됩니다. 그런다고 글씨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아요. 이와 같이 글씨를 크게 늘리려면 저희는 무엇을 이용해야 되냐면 CSS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CSS는 여기 스타일 탭에서 물론 프로퍼티의 스타일 요 탭에서 찾아서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 속성이 있으니까 직접 타이핑을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폰트의 사이즈를 키워줄 때는 폰트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적당히 입력하다 보면은 보시다시피 코드 어시스트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13폰트 정도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아까보다는 글씨가 커져 있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폰트 사이즈 같은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CSS를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 툴에서 도와주는 스타일 도구 툴이 있습니다. 현재 배포된 자료에는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들어가 있지 않는데 여러분들한테 꺼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툴 상단에 보면 윈도우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윈도우 부분에 프리퍼런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웹스퀘어와 관련된 프리퍼런스 요소를 보실 건데 여기 하단 부분에 보면 웹스퀘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웹스퀘어 이 제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나타나는 구성 요소 중에서요, 휴 스타일 툴바 메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비활성화되어 있죠.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십니다. 체크를 해주시고 아래쪽에 적용 후 닫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적용이 되면서 웹스퀘어가 다시 한번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껐다 커지는데 다시 실행이 됩니다. 자동으로 실행되게 되어 있어요. 자동 실행되고 나서 툴의 형태를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자료를 실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처럼 한번 적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가 다시 렌더링이 되고 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툴 상단을 이제는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툴 상단 부분, 아까보다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나와요. 많은 요소들이 나오고, 아까 전에 제가 이 폰트 사이즈를 조절을 해봤었잖아요. 직접 입력을 했었는데, 이같이 직접 입력하는 부분이 이제는 툴 상단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TT라는 부분을 통해서 직접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내가 원하는 폰트를 지정하여 선택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폰트 사이즈가 자동으로 생성돼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한 색깔을 변경할 때는 스타일의 컬러 부분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지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있는 요 T 부분을 보면 굵게 하시거나 밑줄을 긋거나 취소선이나 이탤릭 채거나 이러한 스타일을 추가적으로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폰트 사이즈나 컬러나 폰트 웨이트나 이런 CSS를 모르셔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부분을 적용하실 때에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툴 상단의 윈도우에 프리퍼런스에서요. 웹스퀘어 항목을 찾으셔서 이 웹스퀘어에서 쇼 스타일 툴바 메뉴를 체크하시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체크가 디폴트로는 안돼 있는데, 이제 내가 필요하다 싶으면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개발자 분들이 스타일 요소, CSS 요소를 많이 건드리지 않다 보니까 해당하는 부분을 디폴트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으실 텐데, 이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같이 간단하게 적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요소를 통해서 제목을 크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내가 쉽게 CSS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해당하는 이 텍스트 박스를 보시게 되면은, 크기를 이렇게 늘려보게 되면은 늘어나긴 하는데, 이 화면에 가득 차게는 안 됩니다. 화면에 가득 차게 하려면요, 이 텍스트 박스 같은 경우에는, 위드스 자체를 100%로 주지 마시고, 그냥 지우시면 돼요.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에 가득 차게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이 스태틱 그리드의 성질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요거 제가 껐다 켰기 때문에 브라우저 이미 기존에 띄워놨던 거는 닫고 다시 띄워야 됩니다. 껐다 키면 이전 포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얘는 다시 열어서 다시 실행을 해보게 되면 교육 설명 중에서 이 CSS 부분을 다시 볼 텐데요. 보시게 되면 스태틱 그리기에 대한 약간 성질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 스태틱 그리기는 크게 보면 요소 자체가 블락 단위하고 인라인 단위하고 두 개가 있어요. 블락 단위는 크게 보면 덩어리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인라인 단위는 덩어리 안에 포함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블락의 단위가 오전에 살펴봤던 그룹 컴포넌트와 같이 자식 요소를 갖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게 될 그리드 뷰나 지금 보고 있는 텍스트 박스 영역들인데, 이러한 영역들은요, 위드스를 주지 않으면 화면에 100%를 나타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아래쪽에 보이는 이미지 태그나 인풋 태그 등과 같은 버튼 태그 등과 같은 것들은요, 이와 같이 위드스를 나타내지 않으면 영역을 제대로 표시할 수 없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텍스트 박스는 크게 보이는 덩어리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위드스 값을 주지 않으면 화면에 100%로 나타내고, 그리고 높이 값을 주지 않으면요, 자식 요소가 가지고 있는, 즉,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의 크기 값으로 높이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 요소의 높이 값을 따라가요. 앞서 보여드린 그래서 이러한 텍스트 박스와 같은 부분은 스태틱 그리기에서 위드스와 높이를 주지 않으면 보시는 바와 같이 100%의 그리고 자식 객체의 높이 값으로 나타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스태틱 그리기의 그냥 성질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박스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컴포넌트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 텍스트 박스가 아닌 이번엔 버튼 컴포넌트를 한번 그려볼 텐데요. 버튼은 트리거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트리거를 선택하고 생성 위치를 물어보잖아요. 이때 생성 위치를 텍스트 박스의 뒤에 추가를 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버튼이 그려지고 위에 추가, 앞에 추가하게 되면은 위쪽으로 그려집니다. 제가 버튼이라고 입력하고 앞에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위쪽에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아래쪽에 한번 그려볼 텐데, 제가 다시 지우고 트리거를 선택해서 뒤에 추가로 놓고 적당히 버튼이라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버튼이 배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버튼을 만약에 아까 보여드린 화면처럼 오른쪽으로 한번 배치를 주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요. 이 버튼 자체를 그대로 이동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드래그해서 이동 자체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는 한데, 이럴 경우 오른쪽으로 배치를 시킬 때는요. 얘를 감싸주는 커다란 div가 하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자, 웹스퀘어에서는 얘를 감싸주는 객체, 오전에 그룹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룹 컴포넌트를 적용할 텐데, 자, 그룹 컴포넌트를 적용할 때 팔레트 뷰에서 선택해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컴포넌트를 그냥 감싸고 싶을 때는 생성된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해보면 그룹으로 감싸기 기능이 있습니다. 컨트롤 G예요, 단축키는. 얘를 누르게 되면은 해당하는 버튼을 감싸는 그룹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웃라인에, 이 디자인에 그룹 안에 버튼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 내에서 버튼을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룹을 버튼을, 이 그룹 안쪽에 있는 버튼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텐데,
이 역시 드랙으로는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으니 CSS를 이용합니다. 자, 그러나 이 CSS를 직접 입력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입력하면 개발자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 또한 툴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해당하는 버튼을 선택하시고 툴 상단 쪽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플로트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화살표를 내려보면 볼수 있습니다. 자,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이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플롯이라는 게 정렬과 관계된 부분이에요. 저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니 오른쪽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버튼이 오른쪽으로 이동됨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같이 이동시키고 나서 아웃라인 뷰를 통해 그룹 안에 버튼을 감싸는 형태로 만들고 싶었는데, 자, 이 플롯을 주게 되니까 그룹 바깥쪽으로 삐져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이 CSS의 플롯이라는 성질 자체가 나를 감싸고 있는 객체 위쪽에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감싸주고 있었는데 플롯을 적용하니까 위쪽으로 튀어버려서 얘를 제대로 감싸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객체에 이같이 플롯을 적용하게 되면 얘를 감싸는 부모 객체는요, 반드시 오버플로우를 적용을 해줘야 돼요. 이 오버플로우를 히든 또는 오토 등으로 적용하는데 지금은 히든으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같이 히든으로 적용을 하면은 다시금 버튼을 감싸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태에서 버튼과 그룹이 너무 딱 붙어 있어서 보기가 좋지 않다. 간격을 조절하겠다라고 하면 이 감싸는 그룹 객체에 패딩을 적용해 보실 수 있어요. 이 패딩이라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내 안쪽으로 들여쓰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10픽셀을 적용을 하면 안쪽으로 10픽셀만큼의 여유 공간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예제 제목과 그리고 얘를 감싸는 그룹과 간격이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를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한번 밀어내고 싶다. 그랬을 때는 마진이라는 CSS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위쪽 방향으로 하려면 마진 탑을 이용하시고, 아래쪽 방향으로 하려면 마진 바텀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간격을 조절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안쪽에 이제 아래쪽에 테이블의 영역을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아까 전에 봤던 요런 화면이었죠. 요런 테이블 형태를 그려보고 싶은데, 이러한 요소들도 하나하나 아래쪽에 객체를 감싸고 있는 그룹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그룹들을 하나씩 다 그려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자, 그 같을 때에는요, 저희는 이런 도구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테이블 레이아웃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해당하는 도구를 통해서 테이블을 쉽게 그려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 그룹이라는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테이블 레이아웃을 선택하게 되면 생사 위치를 물어봐요, 이때도. 자, 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식 요소로 들어올 수도 있고 자식의 바깥쪽으로도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앞에 추가하면 위쪽에 생기고 뒤에 추가하면 아래쪽에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버튼 아래쪽에 생기니까 보기가 좀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튼 안쪽에 들어오는 첫 번째 자식이나 마지막 자식을 선택하지 않고 뒤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OK를 누르게 되면 자, 테이블을 만들 건데 열과 행을 몇 개로 만들지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테이블의 모양 또한 지정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디폴트의 모양으로 OK를 눌러서 만들어 보시게 되면 보시다시피 한 번에 4열 3행에 이러한 테이블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같은 것들을 일일이 그룹을 하나하나씩 그려서 선택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테이블 레이아웃을 통해서 그려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테이블들은요, 생성하고 나서 행이나 열을 추가하실 때는 상단의 버튼을 이용하시면 돼요. 위쪽에 열을 삽입하는데 왼쪽이나 오른쪽에 삽입할 수 있고 행을 삽입할 때도 위쪽이나 아래쪽에 삽입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삭제도 가능합니다. 열을 삭제하거나 행을 삭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행을 추가를 하고 다시금 삭제를 누르면 지워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다음 열을 추가를 하고 삭제를 하면 다시 지워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이용하여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게 되면 다중 선택이 됩니다. 다중 선택이 된 상태에서는 병합하는 기능이 활성화돼요. 누르게 되면 병합이 되고, 병합이 된 셀은 다시금 병합 해제가 활성화됩니다. 다시 누르게 되면 병합 해제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중으로 선택하실 때는 컨트롤 키를 이용하면서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안쪽에 라벨을 배치시킬 때는요.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라벨을 입력하는 창이 나와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이렇게 입력도 해보시고, 혹은 가이빌이라고, 혹은 이메일이라고, 이같이 여러분들이 쉽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안쪽에다가 배치를 시켜주실 때는요, 이 TD 안쪽에 만약에 인풋 박스를 하나 넣겠다라고 하면은, 해당하는 TD를 선택하시고 나서 팔레트 뷰에서 인풋 박스를 선택하면 똑같이 그룹의 자식 노드로 그려짐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물론 그룹을 선택하고 팔레트 뷰어를 이용해도 되지만 이 그룹은요, 자주 사용하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퀵 툴바를 제공합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해당 그룹을 선택하고 스페이스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모든 컴포넌트가 다 나오진 않아요. 웹스퀘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컴포넌트 10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만약에 달력 형태, 인풋 캘린더를 넣겠다 선택하고 그려주시면 되고, 그냥 인풋을 넣겠다 맨 앞에 있는 인풋을 선택하시면 되고, 콤보를 넣겠다라는 셀렉트 박스를 선택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배치를 쉽게 해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화면을 실행을 해보면, 지금 제가 생성한 대로 잘 그려지기는 했는데, 화면이 뭔가 딱 붙어 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화면이 전체적으로 안쪽으로 좀 들여쓰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실 때는 아웃라인 뷰를 보시면서, 전체 테두리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다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컨트롤 A를 하셔도 되고, 다 선택을 하시고 나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전체를 한번더 그룹으로 감싸줘요. 그리고 이 감싸준 그룹에 아까와 같이 헤딩을 적용하게 되면은 안쪽으로 전체적으로 들여쓰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화면을 보게 되면 아까보다는 좀더 들여쓰기가 된 상태로 화면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태틱으로 그리게 되면 화면을 늘렸다 줄였다 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버벅거림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스태틱으로 안 그리고 앱솔루트로 그리는 다른 UI 툴들을 이걸 가지고 해보시게 되면은 화면에 렌더링할 때그 앱솔루트 포지션을 다시 계산을 해서 스태틱으로 바꿔서 아마 렌더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UI 툴들은 이 고정사표를 사이즈 자체를 고정해서 많이 사용할 거예요. 저희처럼 이렇게 리사이즈를 하게 되면 화면이 굉장히 깜빡깜빡 거리는 것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툴은 스태틱 그리기를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가 적용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부분들 때문에 스태틱 그리기를 더 많이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라벨 부분의 크기가 지금 너무 크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이 부분을 고정 사이즈로 작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해당하는 테이블의 TH 부분을 아무 부분이나 위, 중간, 아래 아무 부분이나 상관없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레이블만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드스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헤이트도 보이는데 헤이트는 여기서 변경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CSS로 관리하니까 얘는 그냥 비워두시고 위드스만 100픽셀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변경을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효과가 있습니다. 이 뒤쪽에 TD 부분에 25%가 적용돼 있어서 이 부분이 먼저 인식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 25%를 지워볼게요. 지우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100픽셀에 나머지 영역들이 나타나는 거고 뒤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는 겁니다. 100픽셀에 이 TD 부분을 지워버리게 되면 이같이 사이즈가 조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 셀이나 한쪽만 고치게 되면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모든 로우에 대해서 다 변경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방법으로 화면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금 렌더링 해보면 이제 사이즈를 늘리거나 줄였을 때요 TH 부분은 고정돼 있고 TD 부분만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이즈를 많이 줄여볼게요. 많이 줄여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영역이 이렇게 충돌이 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사이즈를 줄여보면 요 테이블의 모양이 바뀌는 테이블들을 요즘에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사이즈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는 형태를 적응형 UI라고 하는데, 웹스퀘어의 이 테이블 레이아웃은 이러한 적응형 UI를 쉽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보느냐? 테이블 전체를 선택할 거예요. 그냥 선택하려고 그러면 셀밖에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예요. 아웃라인에서 테이블을 전체 선택하시던가, 아니면 그냥 여기서 선택을 하시되, F2를 누르면 상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TH의 상위인 TR로 올라가고, 한번더 누르면 TR의 상위인 테이블로 올라가게 돼요. 어떤 방법을 쓰셔도 상관없는데, 이 테이블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프로퍼티에 보면 속성 중에 이 어댑티브라는 속성을 보셔야 돼요. 일부러 확대했는데 중요합니다. 이 어댑티브라는 속성을 테이블에서 레이아웃으로 변경하시고, 기준이 되는 사이즈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건 숫자만 입력하시면 돼요. 900이라고 작성을 해볼게요. 어댑티브를 레이아웃으로 숫자를 900으로 입력을 하고, 그리고 저장을 누른 다음에 다시금 실행을 해보면, 자, 모양이 아까와는 다르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변해 있죠? 이렇게 변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늘려볼게요. 늘리게 되면은 900보다 커졌을 때는 이렇게 보이고, 900 밑으로 떨어질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모양 자체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모양이 바뀌는 부분을 적응형 UI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부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손쉽게 적응형 UI의 속성으로 여러분들이 CSS를 작성하지 않고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화면을 구성하는데, 아마도 이 같은 것들을 제가 구성하는 걸 간단하게 보여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CSS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이러한 어떤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제가 지금 설명을 한 부분들은 다 이론에 대한 건데, 실제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요, 이렇게 화면을 그려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서 화면을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웹스퀘어에서는 다른 기능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설명을 위해서 제가 신규 페이지를 한개더 만들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웹루트 이하에서 웹스퀘어 페이지 컴포넌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파일명은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저는 edu03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니시를 눌러서 새 파일 하나 만드는데요. 아까처럼 직접적으로 컴포넌트를 하나하나씩 배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CSS를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웹스퀘어에서는 보다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요, 아래쪽 뷰어를 보시면 디자인 시스템이란 걸 제공을 해드립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사실 앞에 설명한 것들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CSS를 다 통해서 작업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컴포넌트를 배치할 때 팔레트 뷰어를 보통은 이용은 하는데, 이 부분으로 하게 되면 CSS를 직접적으로 다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힘들 수 있으니까 CSS가 입력돼 있는 컴포넌트를 미리 배치를 해놓은 부분이 이 웹스퀘어의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영역을 통해서 쉽게 화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 화면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전체 화면을 한번 크게 감싸줬죠. 이같이 감싸주는 걸 여기 화면 시작 부분에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맨 처음에 전체 감싸는 그룹 덩어리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목을 한번 입력하려고 하면 이 아래쪽에 보면 타이틀로 나타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요소를 배치시켜 놨습니다. 이미 CSS가 다 적용된 상태예요. 어느 걸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첫 번째 걸로 한번 눌러보게 되면 당연히 해당하는 첫 번째 그룹의 자식 노드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땐첫 번째 자식 노드가 될 수밖에 없으니 OK를 눌러서
화면 타이틀이 이같이 들어가게 배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CSS를 하나도 쓰지 않아도 다 적용된 상태로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아래쪽에다가 제가 만약에 조회 영역을 넣겠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조회 조건 일행 부분을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번엔 큰 덩어리 안에 첫 번째 자식 요소는 제목이었고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자식 요소로 배치하게 되면 요 제목 아래쪽에 이와 같이 조회 그룹이 돼서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요 아래쪽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리드를 그리셔도 되고 아까 같은 테이블 형태도 만들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테이블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테이블 안쪽에 컴포넌트를 배치할 때에도 여기 입력품을 통해서 뭐 인풋 박스나 혹은 뭐 다른 버튼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려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CSS를 직접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입력해서 쓰지 않고 저희는 지금 보여드린 이러한 디자인 시스템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런 화면 구성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온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확인을 할수 없겠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볼게요. 새로운 신규 페이지를 하나 생성을 하셔가지고 이 같은 디자인 시스템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화면의 형태를 만들어 보시되 뭐 너무 어렵게 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이런 형태를 한번 디자인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자, 시간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한번 해보고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적용해보고 또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실습해보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잘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한번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규 화면 만들지 않고 그려놓은 거 지우고 다시 한번 시작할게요. 자, 저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화면이 선택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다 지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페이지 시작을 눌러서 큰 바탕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룹으로 만드시면 되고 그다음 내가 원하는 타이틀 형태를 선택해서 자식 요소로 넣어주고 혹은 또 조회 영역이 필요하다면 조회 영역 또한 자식 요소로 만들어 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형태의 어떠한 그리드가 있다면 그리드를 넣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리드 아래쪽으로 뭐 마스터 디테일 형태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테이블도 쉽게 생성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같이 이용하는 이러한 웹스퀘어의 디자인 시스템도 있는데 이것이 지금 첫 번째에 있는 이 컴포넌트만 제가 보여드리는데 두 번째 보이는 이 템플릿 유형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템플릿 유형을 이용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을 해가지고 다시금 작성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이렇게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너무 빨리 지나가서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천천히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신규 페이지로 만들어줄 때 사용하는 거고 기존에 열려있는 데에 덮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형태의 유형을 선택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위치에 만들겠습니까? 라고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페이지 컴포넌트의 이름으로 만들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싫으시다면 신규 페이지를 작성을 하실 때 New 해서 여기 보면 웹스퀘어 페이지 컴포넌트를 선택하고요. 자, 선택할 때 아까는 제가 페이지 이름만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잖아요. 페이지 이름을 만들어서 사용하실 때 곧바로 피니시를 누르는 게 아니라 넥스트 버튼을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보이는 템플릿 유형이 보이는데 활성화가 안돼 있어요. 이를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유즈 템플릿을 클릭을 꼭 하셔야 돼요. 클릭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화면 유형 형태를 선택하셔서 아무거나 피니시를 누르게 되면 내가 선택한 유형으로 화면이 그대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같이 웹스퀘어에서는 그리기 적용하기 편하게 요 디자인 시스템을 통해 컴포넌트와 템플릿 유형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용하면 화면을 그리는데 보다 빠르게 적용하실 수 있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유형은 웹스퀘어를 처음 구매했을 때 최초로 그냥 제공되는 디폴트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걸 솔직히 그대로 이용을 하지는 않아요. 그대로 이용하지는 않고 이 부분에 추가될 내용은 추가하고 뭐 삭제가 필요하면 삭제도 할수 있고 혹은 CSS의 요소가 변경되게 되면 CSS도 변경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작성되어 있는 이 같은 요소들은요, 우리 WRE 프로젝트에 보면 웹스퀘어가 최초 깔릴 때이 CM이라는 폴더를 생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디폴트로 갖고 있는 CSS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템플릿 유형들은 템플릿 폴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제가 보여드린 유형들을 이 스니핏 유형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스니핏 유형과 페이지 유형을 보면 템플릿 페이지와 스니핏 유형을 통해서 아까 전에 봤던 요 컴포넌트와 템플릿에 나타나는 요소들을 배치시킬 수 있는 거예요. 즉, 이쪽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도 프로젝트를 할때 수정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 환경에 맞는 디자인으로 수정을 해서 더 요소들이 많이 배치가 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직접 이 폴더에서 끌어다 쓰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이 디자인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화면을 그려줄 수 있다더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기와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잠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